여러분, 그 유명한 액칠 질소 과자입니다. 질소 과자. 몽가리 과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거 용가리 과자는 별맛 없어요. 그냥 약간 조금 유과 같은 맛이에요. 그냥 연기 나는 재미에 먹는 과자고, 한 과인데 한 과보다 맛이 없어. 밍밍하다는 과. 더 밍밍해요. 맞아. JJTV 구독 플리즈.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다낭에 있는 헬리오 야시장입니다. 그래서 막 되게 번쩍번쩍하게 막 예쁘게 꾸며놨는데 여기에도 먹거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가서 먹어봅시다. 홈홈뚜 빠라디따뚜따따빠따따빠빠. 자, 길거리 음식들 되게 많아요 여기도. 좀 어제랑 좀 다른 것들 있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어묵 같은 건가? 그러게. 저게 뭔가 계란같이 생기기도 했고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베트남어를 읽을 줄은 모르니까. 아, 소세지 핫바가는 거 같다. 오, 맛있겠다. Can I get this one and this one, please? 아, 메추리알이랑 소세지를 계란에다가 만 거예요. 25. Thank you. 가자. 자, 이거는 메추리알 후라이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는 소세지에다가 핫도그처럼 겉에 계란을 씌워놨어요, 이렇게. 이거는 근데 맛있겠다, 그치? 자, 이거 칠리 소스 찍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약간 이거 떡꼬치 소스 같기도 하고 떡볶이 소스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를 떡볶이에다가 담가 먹으면 이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아, 맛있어. 메추리알 후라이 맛있다. 근데 되게 예쁘게 꼬치로 잘 만들어놨다. 자, 그 다음에는 소세지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입힌 거예요. 특이하게 생겨갖고 뭔가 되게 특이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특이하네. 호텔 조식으로 먹은 브레이크 패스트 계란 스크램블에다가 그냥 소세지 같이 먹는 맛. 근데 소스가 매콤하고 그래갖고 소스 때문에 맛있어. 소스가 다 살렸다 이거. 근데 소세지도 뭔가 단단한 식감이 좀 아니고 좀 밀가루 많이 들어가는 맛입니다. 옛날 소세지, 분홍 소세지 맛이야. 그냥 소세지 잘라갖고 계란에다 구워갖고 부친 거? 그 맛? 자, 다음 음식은 그거 먹어볼까? 아까 봤던 거? 어묵? 어묵? 아, 어묵. 좋아. 김치도 있는데? 그러게? 저기다. 라울리. 자, 샀습니다. 이거 봤을 때 그냥 어묵탕 같은데? 응. 면이 들어있어? 아, 그럼 저거 갖고 올걸. 나 어묵탕에 면이 같이 들어있는 느낌인데. 자, 한번. 아우, 시큼해. 시큼해? 응. 자, 면 먹어볼게요, 면. 그럼 젓가락 갖고 올걸. 약간 우리나라 잔치국수에다가 식초를 조금 잘못해서 넣어갖고 고추장을 살짝 그 풀어놨어요. 그 맛입니다, 딱. 아, 살짝 칼칼한 맛도 있고. 어때요? 간장을 왈칵 넣은 식초 들어간 잔치국수.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감칠맛이 분명히 있는데 시큼함을 더 극대화시킨 듯한 느낌. 아, 스리라차 소스를 그냥 통으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아유, 칼칼하다. 근데 스리라차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설탕을 또 좀 넣었어. 달아. 핫소스로 찌개를 끓인다면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번 음식은요, 제가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여태까지 발롯을 먹어달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발롯이라 함은 계란이 부화하기 전에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생기고 나서 그거를 부화하기 전에 잡아가지고 먹는 그게 있어요. 그게 발롯이라고 하는데, 자, 저기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약하신 분들은 못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줄 서서 먹어요, 사람들. 이게 참 사람에 따라서 징그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뭐 워낙에 뭐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먹기도 하고, 또 요청이 워낙 많았던 음식이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로스를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접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먹으면 되게 망설여질 것 같은데. 맞아. 발로우십니다.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좀 나을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잘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기도 하고. 자, 되게 느낌이 오묘해요. 뼈가. 다시 먹어볼게요. 씹히는 식감은 계란 흰자예요. 근데 그 흰자를 씹으면 부서지면서 흰자랑 노른자가 믹스되어 있는 듯한 딱 그런 맛이고,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요. 먹어볼래? 안 징그러운 부분. 완전히 부화 직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도중에 먹는 건가 봐요. 뼈는 없어요. 어때 느낌이? 맛은 노른자인데 식감이 두 개가 진짜 섞였을 때 식감이네. 되게 고소해요 그냥. 근데 요거는 좀 불안하다. 얘 마지막에 지금 여기 나무 부분이 좀 딱딱하거든요. 요 녀석은 어떤 맛일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얘는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 뼈가 생성되기 전인가? 식감은 순대 먹을 때 간을 되게 식혀가지고 퍼석퍼석한 식감인데, 맛은 돼지 비린내가 좀 빠졌어요. 그냥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맛입니다. 별맛 없어요. 그냥 계란 그냥 흰자 느낌인데 식감이 순대에 들어있는 간. 아, 진짜 별걸 다 먹어본다. 갑시다. 찻집을 바로 해버리네. 자, 이제 후식으로 음료수를 두 개를 샀어요. 먹어볼게요. 주스의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귤이야, 귤. 그냥 먹어봐, 귤이야. 그러니까 귤 주스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냥 귤을 마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용과 씨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마시면서 깨가 씹히는 듯한 그런 식감도 있습니다. 진짜 그냥 귤이다. 귤을 껍질을 벗겨갖고 그거를 막 때려가지고 막 액체로 만든 것 같아. 자, 그리고 레몬티. 레몬 홍차 있잖아요. 립톤 아이스티에서요. 레몬 맛에서 단맛을 살짝 뺀 느낌이에요. 홍차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홍차, 이게 홍차 맛이야. 아, 그래? 그 대자와에서 나는 맛. 얼그레이. 근데 괜찮은데 깔끔하고? 맛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JJ가 베트남에 놀러와서 야시장 두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번 맛있는 먹거리들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자, 진짜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들과는 풍경이 좀 다르죠. 종류들도 다르고 굉장히 이색적이고 즐거웠던 경험이 아니었나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